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히 계셨습니까? 예, 지난주 말씀은 오병 이어 말씀입니다. 오병 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였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입니다. 배불리 먹인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리는 것을 없게 하라, 부스러기를 모아라 했을 때 모으고 보니까 열두 바구니에 가득하다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니,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도 신기한 일인데, 먹고 남은 조각들이 열두 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 바로 떡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000명이 모였으니 사람은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이 아픈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육신이 배고픈 사람이 있고, 마음이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랑도 받는데 뭔가 또 배가 고파요. 그건 영이 배가 고픈 것입니다. 인생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 문제를 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문제를 풀러 오셨습니다. 학교 선생이 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칠까? 네? 시험을 왜 칠까?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를 왜 할까? 시험을 왜 칠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수능을 왜 칠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잘 풀면 풀수록 인생 문제를 잘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 합니다. 공부를 하라. 에휴, 뭐 공부는 무슨 공부? 그러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만 크면 되지. 육신만 건강하면 되지. 무슨 공부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를 놓쳤습니다. 몸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지고, 여성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마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교양이 없습니다. 타고난 것밖에 없습니다. 잘 타고났어야 되는데 배운 게 없습니다. 인사하고 인사를 나누면 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된장밖에 못 끓입니다. 김치찌개밖에 못 합니다. 질려서 어떻게 살아? 1년 365일 좀 다르게 음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왜 배워야 할까?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해버렸습니다. 물질에 마음이 넘어가 버리고, 명예와 권력에 마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데 너를 위해서 엄마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왕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관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변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가 교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메시아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재림 주 메시아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좋겠어요.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주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가 못 되더라는 겁니다. 진짜 재림주가 못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재림주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어떻게 해요?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면 말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메시아 아닐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신다 했는데 저분이 환생한 거 아닐까? 윤회한 거 아닐까? 말하지 않아도 증가할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 진짜 재림주가 되고 싶으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희생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다 짜가니까, 짝퉁이니까.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언할 자가 그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시원찮습니다. 자기 한 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것은 똑같은 게 많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맹그렸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같은 거 있습니까?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보기는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동물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아니 옷은 아니지, 만물, 산, 뭐 꽃 다 달라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목소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외모는 똑같습니다. 복제인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여러분의 존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전에도 없었고 다음에도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5천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모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순간 비웃는 사람이 있고,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과장시켜서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밀은 사람에게 구해서는 아니됩니다. 진짜 비밀은 말하면 아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요, 그냥 뭐 친구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1조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에 현금 다발이 1조가 있습니까? 체감온도가 없죠? 100억이라 하겠습니다. 현금 다발 100억이 집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와, 우리 아버지 있잖아, 100억이 있어, 100억. 5만원권 우리 아버지가 다 째매놨다? 어? 요즘 시중에 5만원권이 없지? 우리 아버지가 다 가져갔어. 그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면 아니 돼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집에 내가 100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단 네가 다니면서 좋은 친구, 그리고 불쌍한 친구, 착한 친구는 데려와라. 나한테 구하라. 아버지가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100억 가지고 있다, 사방팔방 나팔 불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옵니다. 도둑은 돈만 훔쳐가지만 강도는 생명을 해하는 자입니다.
물건 훔치고 들켰을 때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뀌었으면 진작 바뀌어야지 그리스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나라 미국 그리고 독일 영국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교의 나라 중국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나라 인도 일본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어떻게 왜 안 바뀌지? 우리가 안 바뀌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100% 안 바뀌는 것처럼 좋을 때는 좋지만 싫으면 싫잖아. 그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날 때 있잖아. 그럴 때 어때요?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국가도 그러하다. 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참 힘듭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바뀌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5천명의 인생들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자기야 하면서 앉아서 말씀 들으러 왔어요. 여보 부부끼리 왔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면 아 짝이 아닌데 잘못된 만남이구나. 결혼을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서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짝이 아닌데 짝이 아닌데 점쟁이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실까?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깰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헤어져. 안 돼. 그러면 이단이네 이거. 사이비네 이거. 이 예수 이단이네. 이 귀신 들린 자 오지 않습니다. 수지 언니 가겠나? 안 가지. 사랑하는 남자하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경미 집사님 가겠습니까? 안 가지. 내라도 안 가겠다. 가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저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되는데 월급쟁이 해야 되는데 그 저 사람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사업해야 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사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나는 사업하겠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사업하면 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 아니 됩니다. 보기에는 사업 잘하게 생겼죠. 저 잘할 것 같다 저 사람. 근데 아니요 저는 사업을 하면 아니 됩니다. 근데 돈은 많이 들어온대요. 돈은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나 사업은 하면 아니 됩니다. 사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근태야 이걸로 네가 사업을 좀 해라. 내가 하면 망하거든. 네가 하면 잘 돼.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게 해주는 사람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분 동안은 기뻐. 근데 1시간 같이 앉아있으면 짜증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를 빨리 떠야 합니다. 그처럼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1년, 2년은 좋지, 3년은 좋지.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본단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보시기 때문에 저건 아니야. 저러면 아니 되는데
끌었던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 눈에는 보입니다. 몇 년 뒤에 죽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몇 년 뒤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이야, 내 결혼 한번 하고 죽자. 연애라도 내 실컷 한번 하고 죽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카드를 열심히 죽으면 내 카드빚 안 갚아도 되니까 내 열심히 내 돈 한번 쓰고 죽자. 내 돈이 맺혔다, 한이 맺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죽는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알면, 인생을 알게 돼요.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생을 만나야 인생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나라는 자신이 인생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병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다 치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 단순하게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가 아닙니다. 산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재미없잖아 그거. 수학으로 가야 재미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지만 수학을 풀어야 합니다. 그게 재밌는 겁니다. 저도 수학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한때 수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재미있더만요. 공식을 알고 푸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잡고 있는데 그걸 풀었어요. 7다기 7, 14. 이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 재미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선배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밥 한 그릇 먹는 사람은 한 그릇 먹어야 되고 두 그릇 먹는다고 해서 따라 먹다가는 병들게 됩니다. 많이 먹으면 건강할 것 같죠? 예? 두 그릇 먹는 사람은 위가 큰 사람이고 한 그릇 먹어도 배가 꽉 차는 사람은 위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그처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적당히. 이 개념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압니다. 어머니, 인생을 사시니까 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아니 되죠? 다 새 나가죠? 다 새 나갑니다. 다 새 나갑니다. 없어져 버려.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성도 중에 부모님, 아버님이 은행 지점장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첫 만남일 때, 목사님 돈에요 귀신이 붙었어요. 이 말을 해.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붙었어요. 예? 돈은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지 돈 아닌 거는 다 빠져나가고 욕심내면 다 잃어버리고 절대 그거 남의 돈 함부로 사용하면 아니 되고 진짜 그거 귀신 붙었어요. 살면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귀신이 붙은 것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 그래서 먹을 만치만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구역을 넓혀 나가면 너 그러다 죽는다. 그만 먹어라.
그래도 나는 배가 고프다. 그래? 죽는 겁니다. 월급쟁이가 재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업에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재벌은 스스로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겁니다. 하늘이 내려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모아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모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그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이 그 축복을 주셨을 때 다 자기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 돈은 네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도둑이 오든가 사업이 갑자기 망하든가 별의별 일이 다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중근동 일대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갑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자연의 재해 그리고 강도들이 습격해서 염소, 소, 그리고 말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밭농사, 논농사, 태풍이 오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뭐라 했습니까?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다가 지갑에 불과 얼마, 10만, 20만 원밖에 없는데 소매치기 나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풀기 시작합니다. 그릇이 다르죠? 그릇이 다릅니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편만 되어주는 사람, 오직 내 편만 되어주는 사람,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오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맞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아마 인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죽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싫지, 서기관들은 싫지. 야, 그걸 무슨 예수님하고 의논하냐? 그걸 왜 예수님한테 구해?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예수님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되겠다. 본문 보겠습니다. 주께 구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은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구하라는 말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께 구하라, 주께 구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연속입니다. 그죠? 저는 기도할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고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사람한테 말하는 것은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고한다라는 언어를 씁니다. 맞지요? 사람한테는 고한다. 사람한테 아랜다. 사람한테, 그리고 상사한테 보고한다. 대통령한테 보고한다. 각하께 보고했냐? 왕에게 고했냐? 라고 하지, 기도해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에요. 절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찬송할지어다. 기쁜 일 있으면 절고하잖아요. 막 즐거워요. 즐거우면 사람들은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그러죠.
너무 좋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먼저는 찬송하라.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찬송해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왜? 이때는 2000년 전이니까 장로라 그러면 경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병이 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약값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교회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아버지요.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 안수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장로, 권사는 내가 어른이야가 아니라 교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집에서 어떻습니까? 양반 탁 꼬고 방석에 딱 앉아서 물 가져와, 밥 가져와, 그럽니까? 아니죠. 아빠 왜? 아빠 물 갖다 줘야 됩니다. 엄마 왜? 빵 토스터. 아니 딸기잼 말고 그럼 뭐 바나나잼, 그죠?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아빠 엄마입니다. 아빠 저 용돈 좀 필요합니다. 벌써 다 썼어? 알았다. 자, 장로 권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위에 장로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역할을 못하겠다 그러면 장로 권사 안수를 받지 마세요. 나는 성도들에게 모신과 섬김을 받겠다. 오 집사들 모여봐. 오 너 교회 지도자 나를 섬겨야 돼. 난 장로거든. 내 예배 때 미리 자리 비워놔. 내 제일 좋은 자리 딱 놔둬야 돼. 아니요,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솔선수범 봉사하는 사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식같이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사가 나서는 병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낫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습니까? 보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면 무당을 부르지 않습니까? 신내림 받은 사람 보면 왜? 귀신이 붙었기 때문에. 귀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당 점쟁이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네, 믿고 기도하게 되면 병을 낫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너무 아파가서 죽게 생겼는데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됐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 했습니다. 태어나라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로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자기가 안과 의사인데 3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보았습니다. 식물인간 될 수밖에 없다는 사람인데 믿음의 기도로 낫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걸을 수 없다 했는데 걷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될 것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죽어도 진짜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이 나을 수 있다. 나는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몸에 세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야! 나을 수 있다! 몸에 백조개라는 세포가 들고 일어납니다.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그 전에는 여기에서
나 안 돼. 나을 수 없어. 그러면 전달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끝에 가면 죽는단 말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 일렬로 짝 서서 밥 먹자 그러잖아요. 저 끝에 가면 죽먹자 갑니다. 죽먹자. 말이 가다 바뀌어. 그처럼 세포도 100쪽에는 세포가 도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낫는다. 할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된다, 된다, 된다. 나중에 끝에 가면 나았다라고 됩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았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죄가 있으면 고해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네 물건 훔쳐갔다. 사실은 욕하지 마라. 전과가 있기 때문에 없으시면 전과자를 늘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방구도 끼지 않았는데 냄새만 하면 방구 끼는 그 친구를 쳐다봅니다. 나 아니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훔쳐갔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때 얼마나 도둑이 심했는데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리고 괴롭히고 잘못을 하면 서로 죄를 고해라 했습니다. 서로 풀어랍니다. 서로 풉니다. 감정을 풀어야 합니다. 서로 고하라, 풀어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정성을 드려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야고보 알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데 야고보서는 핵심이 뭐냐면 말보다 실천이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 예수님이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말보다 실천이었고, 예수님은 항상 믿음은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저들이 여호와를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저들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이러한 말씀을 무수히 들었고 예수님은 항상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잘하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예수님 당대,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섬님 여러분, 자 집중.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 믿습니다. 오빠가 아니라, 형이 아니라, 동생이 아니라, 자식놈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 고해야 됩니까? 안 고해야 됩니까? 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고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서 고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죄를 범해도 제일 먼저 가서 고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제일 먼저 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잘못을 해서 베드로한테 맞아 죽기 생겼습니다. 빠락빠락 달라들다가, 그리고 베드로 뒤에서 욕을 엄청 해댔겠거든. 그 욕이 베드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손에 비린내 나는 손으로 마리아에게 온, 마리아 2년 내 가만 안 놔둔대. 여놈의 가스나 뭐라고 열이 엄청 열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뛰어가야 된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베드로 오빠한테 제가 잘못했어요. 베드로 오빠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생선 잡는 칼 들고 오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구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르죠.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마리아 집 앞에 섰는데 카톡 보니까 예수님, 주님, 베드로 빨리 와라. 급한 일이 생겼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때요?
마리아, 좀 이따 보자. 예수님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척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줍니다.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참 힘들지? 너 신앙의 후배들, 망나니들도 많고 특히 여자들은 야시 같은 여자들도 많고 참 말도 함부로 하지.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네 뒤에서 흠을 보지. 예, 마리아밖에 생각 안 나는 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가깝다고, 너 예수님이 저거 집에 자주 간다고 해서 행세를 부려. 내 가만 놔둬. 한번 배르고 배렸는데 오늘이 날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기 때문에 못난 생명들을 다 품어야 된다. 사랑해주라. 그러면 나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혹시 힘든 거 없니? 너 화나는 거 없어? 사실은 사실은 예수님, 제가 마리아를 제가 야단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베드로야. 내가 없어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수님, 저 돈이 없습니다. 저 병원비가 없습니다. 생활비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가출하고 싶어요. 아마 많은 인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저 결혼하는 거 허락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저 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래, 이를 어떡하나. 예수님한테 구할 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다 이상적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일이 생기면 예수님한테 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럼 누구한테 구해야 돼? 자,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몸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몸이 중요합니다. 어떤 몸인지,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라는 몸이 있습니다. 사람에는 육신이라는 몸이 있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육신이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영혼 보셨습니까? 오 마 도자기 빛잖아요. 빛이요. 아? 그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이 있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도 없고, 지구촌에서 제일 억울하고, 그러니까 값진 인생이 아니라 값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가 없으면, 영혼의 세계가 없으면 진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진화했는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데,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인류 태초의 인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우리 같은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 처음에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는 사람인지 동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동물이 사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걸을 수도 없었고 언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진화를 했습니다. 동물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끝나버렸습니다. 침팬지는 침팬지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침팬지인지 사람인지 분간에 가지 않습니다. 왜? 뭐 수염도 독수리하고 언어도 없고 어머머머 먹는 것밖에 몰라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나 동물은 거기까지인데 사람은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많이 진화했습니다. 구한말 때 여러분 사진 보셨지요? 고려시대 사람이 예쁠까? 여러분이 예쁠까? 네? 우리도 많이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화할 것입니다. 인류는 진화합니다. 계속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습니다. 나는 삼겹살 좋아하는데 밤마다 꿈에 돼지가 나타나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 사람은 나타납니다. 내 다리 내놔라, 원한을 품는 거죠.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 꿈을 꿔보셨습니까? 너무 무서운 꿈, 생생한 꿈을 꾸게 되면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식은땀 벌벌 흐르죠. 밤만 되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4일 동안 시리즈로 귀신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나서. 근데 잠을 청하면 다른 꿈이 아니라 속 그대로 연속해서 연속곡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4일 동안 울면서 저희 어머니 품에 안기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어떻게 그냥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그냥 뭐 애가 놀랬는가 보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저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보았습니다. 그 몸은 그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속사람. 예수님의 속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것처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라는 속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육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삽니다. 젊으면 죽었지만 아직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잖아요. 젊으면 죽지만 수지야 너 조금 있으면 젊음이 죽어. 젊으면 죽는다. 꽃다운 젊으면 죽지만 그러나 나라는 인생은 중년으로 나중에 노년으로 향해서 나가면 노년 때 이제 어때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의 삶, 속사람의 삶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학문을 배워야 여러분 잘 살 수 있듯이 내 꿈을 펼칠 수 있듯이 반드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진리는 영생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팔자가 어떻겠니? 흙 스스로 살았는데 흙 스스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사람은 영생한단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들이 강도 짓을 하고 포악하게 나쁜 짓을 폭행을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도 마서지 말라. 악한 삶을 살지 말라. 저들은 이 세상이 끝이야. 속사람의 삶일 때는 이제는 저들은 큰일 난다.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진리라는 학문을 배워라. 하늘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헌법이 우리의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판검사들이 정치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도둑이 있지만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배울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속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공기가 보여야 안 보여요. 바람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은 존재한다. 바람은 존재한다. 빛은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예수님은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천사들하고 급이 다릅니다. 사람도 다 사람 나름이고 천사들도 다 급이 다릅니다. 천사들도요 여러분 돕다가 화나면 가버립니다. 속상하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인내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배치되길 바랍니다. 돕다가 가버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돕겠습니다. 옆에서 속 천불나서 제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돕게 해주십시오.
천사들도 천사는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른. 근데 자기 몸을 추격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제자들을 보호한 생명이 한 명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품지 못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사단은 원래 천사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사단이 돼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사니까 천사지. 그 나라에 가면 천사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미가엘이란 이름도 있고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천사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있듯이 천사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예, 천사에게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외면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단이다, 사이비, 계시다, 귀신들린 자다, 미친놈이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엄청난 수욕과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돕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저는 받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평생 그분을 못 보고 음성을 못 들어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보시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한테 어려운 게 있으시면, 힘든 것이 있으시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 힘듭니다. 예수님, 저 어렵습니다. 저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뽀르륵 예수님한테 구하듯이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구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 구하라. 나한테 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예수께 구하라. 내가 그에게 모든 권세를 맡겼으니 땅에서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게 올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 땅에 메시아를 보냈으니, 그리고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다 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장소,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곳에 보냈습니다. 다 믿으라고, 다 말씀을 듣고 판단하라고. 큰 곳에 보냈으면, 넓은 곳에 보냈으면 참으로 하나님 평등하시지 않다,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당대 3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작은 곳에 말씀을 보낼 수밖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반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땅 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예,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면 예수께 구하라. 너희들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구하듯이 예수께 구하라.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셨으니 속사람으로 버젓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오니 구하라. 그에게 구하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사람에게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역사하고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든 자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 예배를 드리는 자들 다 치유를 받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매주 매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